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call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Is it you? 자, 수선화도 피어 있고, 자, 아, 이 꽃이 철쭉인지 연산홍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 4대가 동시 출고되는데 너무 많은 차량 출고되기 때문에 세심하게는 유튜브 못 올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대 한 대씩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차량, 신PD님이 아스트라블루로 가시죠. 아스트라블루. 자, 아스트라블루 본 컬러와는 전혀 다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감히 살 수가 없는 일명 아스트라블루 컬러도 아트원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어디 보자. 아, 네.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이고요. 현재 순정 상태 그대로, 썬팅도 안 돼 있는 상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2열도 그대로 순정 상태, 바닥도 마찬가지로 순정 상태 그대로 되어 있고, 3열 그대로, 4열 싱싱싱 그대로, 그 다음에 아트원 글로벤의 하이루프만 자랑이죠. 이렇게 하이루프만 되어 있고, 전혀 튜닝 제로 상태로 출고되는 차량인데요. 한 가지, 단 한 가지 튜닝을 했습니다. 뭔가 살펴볼까요? 자, 요즘에 유행하는 바로 순정형 냉온 컵홀더. 자, 순정형 냉온 컵홀더가 이렇게 앞에 두 개, 그리고 후석에 두 개 장착이 되어서 출고됩니다. 본 차량은 아마도 손님께서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튜닝을 하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하이리무진만 쏙 빼가도 됩니다. 특히 좋은 것만, 즉 냉온 컵홀더. 요즘에 인기 있죠, 신PD님? 네, 없어서 못 판다고는 말하면 좀 건방질 것 같고 어쨌든 냉온 컵홀더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외부 아스트라 블루 컬러, 실내 지하 순정 하이룸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마무리해서 아마 오늘 1시에 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리폼해도 박수를 칩니다. 왜냐, 요즘에 차량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튜닝 없이 나가는 차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본 차량도 가야죠. 네. 자, 본 차량 번호판 가렸습니다. 자, 본 차량. 자,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ABP 컬러고요.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뭐 1열 쪽은 거의 매일 동일하죠. 아트원에서 작업하는 1열의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되어 있고, 12.5인치 보조면도 당연하고, 냉온 컵홀더는 제의가 됐고, 현재 라인 매트는 깔려있지 않은 상태죠. 라인 매트는 취향 존중, 원하시는 컬러 사진에 첨부된 것처럼 원하시는 컬러 고르실 수가 있고, 본 차량은 역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2열 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도 했지 않습니까? 사이드 스텝,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3열 시트 유지, 싱킹 시트 유지 그대로 9인승으로 출고되는, 즉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커튼 리무진 시트, 요 정도로만 해도 훌륭한 9인승 패밀리카, 데일리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차량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또 아시죠, 신PD님? 좀 멀어, 차들이. 자, 본 차량 역시 외부 컬러 ABP 컬러, 그리고 내장은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1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보조 모니터는 당연한 거고요. 자,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렇게 디컬 리얼 카본 핸들 상당히 비싼데요. 이렇게 쫙쫙 붙습니다.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미끄럽지 않고, 열선은 가죽 부분만 들어오고 디컷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경쾌한 드라이빙. 자, 카본 핸들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얼 카본으로 하려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트원에서는 80만원, 물론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쾌적한 드라이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 차량 당연히 냉온 컵홀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만 점유율이었던 냉온 컵홀더가 글로벤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 어디든지 아트원 전국 지사 혹은 장착 협력점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냉온 컵홀더를 장착할 수 있도록 글로벤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렬은 이렇게, 아, 라인 매트, 이게 톰 그레이인가? 톰 그레이. 즉, 베이스는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톰 그레이. 일렬 라인 매트는 취향, 존중, 원하시는 컬러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옷을 계속 갖고 다니니까 재밌네. 자, 2열도 살펴보겠습니다. 2열에 보시면은 이쪽에서 비춰주시겠어요? 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레일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레일을 앞으로 이렇게 40cm 이상 연장을 하는 이유,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트 바닥 청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출고 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리막 코팅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본 차량은 가솔린인가? 잠깐만. 아, 디젤이네.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가장 비싼 차량이죠.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언더서포트도 바로 버튼만 조작하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즉, 비즈니스 클래스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릴렉션 시트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7인승 리무진을 선택을 합니다. 아, 너무 편한데? 정말 편해요.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환기, 그리고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주는 허니콤 블라인드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컬러는 블랙 하대에 브라운 컬러, 그리고 잡소리 안 나게 하려면 완전히 내려주시고, 중간중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 1열, 2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릴렉션 시트 포지션을 할 수가 있죠. 후석에는 또 다른 시트가 있죠. 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옹인치를 해야 내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PD님. 아, 오늘 내 꽃을 들고 촬영하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 자, 아토24 채널은 뻥!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 항상 그, 사실만 전한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자, 후석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석 쪽은, 자, 싱킹 공간. 정말이지, 카니발 3세대, 4세대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싱킹, 싱킹 공간에 350A. 맞죠?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디젤 전용 무시동 히터. 끝! 이 정도로면은 뭐 3박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본 차량, 여기 표, 고프로는 잘 안 비칩니다만, 제가 사진 첨부 보겠습니다만,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 바로 여기다 붙여야만이 구조 변경이 됩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이 아닌 이제는 6인승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고요. 자, 후속 차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자, 다음 차량에서 한번 모든 걸 다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본 차량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차량이고요. 지붕 끝에 한번 살짝 비춰주시겠어요? 뭐 튀어나온 게 있는데, 사이드 어닝. 좀 이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프 디자인이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하고 전혀 다릅니다. 물론 저희 같은 업자들은 딱 보면 알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 기아 순정, 아투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전면에 날렵한 부분도 있지만 후석에 보조 제동도 하나만 딱 보면은 바로 표시가 납니다. 즉, 결론은 디자인 전혀 다르고, 그리고 재질 전혀 다릅니다. 예, GFRP로 만들어진 아톤 글로벤 하이르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한 번 더 꼼꼼히 비교하시고 구매에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외장이 전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는 점 설명을 했고요. 자, 본 차량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있던 9인승 2대, 그리고 7인승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본 7인승은 아마도 아톤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실까요? 자, 1열 쪽 열었습니다. 자, 1열 쪽. 1열 쪽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순정 리무진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고, 네온 커블더는 빠진 상태, 핸들은 순정 상태, 그리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그리고 컬팅 자수 동일하죠. 자,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열 역시 현재 그 2열 쪽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 당연히 버튼만 보면 알죠. 릴렉션 시트 7인승 리무진입니다.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인데, 현재 2열을 앞으로 완전히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3열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있거든요. 그 뭔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2열을 미리 당겨놨고,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이건 동일합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꽃을 계속 들고 있네. 놓고 싶지가 않네. 자, 후석 쪽에서 차분히 설명합니다. 자, 후석 쪽에 우선 상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렇게 전원 버튼 넣고, 캠핑등 버튼.
자,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오는데요. 아트원에서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에 캠핑등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상하 작동하고 이렇게 개방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루무제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밑에 쪽에 이렇게 원목 호두나무 옷걸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옷을 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닥 쪽부터 설명드립니다. 바닥 쪽 이렇게 역시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풀, 꽝, 350A, 그리고 3000W,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크 신형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고, 현재 롱레일을 통해서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인데요.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여기에는 캠핑 장비 또는 골백 등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벤츠 C클라스, E클라스, S클라스도 4대 못 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 경험으로 4대 충분히 실고 넉넉하게 다닐 수가 있는 트렁크 공간을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본 차량은 7인승이지만 이 표를 보면은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제는 7인승이 아닌 아트원을 통해서 6인승으로 새로운 뭐라고 차생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 차량은 자 현재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 물론 2열의 릴렉션 시트를 뒤로 뺀 상태에서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는 모드죠. 하지만 전동 침대 시트 모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은 이렇게 뒤로 넘겼고요. 방석도 아트원의 특허죠. 이렇게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전동 침대 시트 여러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발 견고하게 그리고 잡소리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레스트 벽에는 평소에는 팔걸이를 쓰지만 이렇게 얹으면은 헤드레스트 취침 시에 베개가 되죠. 그리고 언더서프트 올려봅니다. 자, 언더서프트 올리는 시간 다소 걸리기 때문에 부연 설명, 열선 확인해야죠. 그리고 센터에는 컵홀더, 그리고 등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지 않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래 사용해도 끄떡 없애야 되니까요. 자, 현재 언더서프트가 올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이고야 얼굴 나오나? 자, 평소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이용해서 4명이 정말 정말 편안하게 골프 여행 등을 갈 수가 있고요. 주말엔 이렇게 2열을 앞으로 당긴 편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최대 1850 사이즈까지 구현을 합니다. 누우면 바로 침대가 되죠. 자, 누워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모니터 29인치 대형 화면이죠. 업계에서는 가장 큰 29인치 대형 화면이고, 현재 유튜브 실행 안 되고 있는데 유튜브 실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서 리모컨을 이용하면은 누운 상태에서 유튜브 짝 뭐 유튜브 넷플릭스 참 좋은 세상이죠. 요즘에는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원하는 영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전기장치가 빵빵하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스피커로 들을 경우에는 시동을 켜주고 노래방 등을 틀을 수가 있지만, 캠핑할 때에는 시동을 끈 상태,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눌러주면은 바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어떠신가요? 후석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 본 차량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나요? 센터 쪽에 당연히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제 정말 자랑이죠. 금형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웰컴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더운, 벌써 4월인데 더워지는데 아주 더운 여름철에는 상부에서 쏟아지는, 즉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자, 어느 분이 물어보시는데 확산형이 뭘까요? 직통으로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도 있지만 이렇게 닫고 버튼을 닫고 돌려주면은 바람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적용되었고 일반 카니발에는 없죠. 그리고 샤무드 재질이고요. 정말이지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이렇게 비교 구매해달라고
행여나 처음 보시는, 지금 처음 유튜브 보시는 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알고 난 다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불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꽃은 계속 들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전기장치도 한번 이렇게 건방지게 누워서 해봐야죠. 뭐 무시동 버튼 길게 누르면 당연히 켜집니다. 그리고 220V 인입장치, 그리고 전원 버튼, 이 메인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 그리고 본 버튼은 다 아시죠? 트렁크, 트렁크 오픈, 트렁크 닫고 열 수 있는 버튼을 이 자리에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취침 시에 문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 키를 찾고 앞으로 가서 조작하는 건 불편하죠. 자, 더불어, 이렇게 취침할 때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반대쪽에도 이렇게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자, 본 버튼은 인버터 온 버튼이고요. 인버터 220V 아울렛은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누워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건방지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대 시트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어차피 승용차 한 대, 머리가 좀 뒤처지냐? 이렇게 할게 그냥. 자, 요즘에 어차피 승용차 한 대 없는 집 없죠. 하지만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이든 9인승이든 이 침대 시트를 가미를 하면은 당연히 두 가지 목적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즉, 주중에는 6인승 업무용 승용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두 명이 정말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차박 모두 더불어 전기 장치까지 하면은 한 겨울에도 2박 3박은 끄떡 없습니다. 자, 요즘에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차량들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출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다행히 기아의 선주문 차량들, 현재 본 차량들은 작년 9월에 주문을 넣어놨던 차량이고 앞으로 10월, 11월에 계약을 한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출고, 더불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튜닝 등까지 겸비해서 출고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대의 차량 그리고 봄 꽃과 함께 유튜브 영상 담았는데 어떠셨나요? 자, 앞으로도 아트온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이 반영된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건방지게 꽃을 들고 이렇게 침대에 기대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